안녕하세요. 엔지니어 팁입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에서 제시한 4280 셀이 테슬라에서는 현재 수율을 높이고 있는 중이고, 테슬라 포함 총 4개사가 23년 하반기에는 대량 양산 소식이 들릴 것으로 보여 주변 상황들과 수율 해결에 필요한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증권사 자료를 참고하면 2023년에서 24년을 넘어가는 시점에 총 7개 기업의 MP, 매스 프로덕션 대량 양산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생산 배터리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100만 개를 성공적으로 출시했으며 초기 수율 27%에서 90%까지 증가했습니다. 파나소닉은 올해 5월부터 4680 배터리의 소규모 시험 생산을 시작했으며 2023년부터 테슬라에 공급할 계획이며 연간 생산력은 10기가로 자동차 약 10만 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LG엔솔은 2023년 하반기 생산 예정으로 9기가와트 생산 계획입니다. 삼성 SDI는 24년 생산 예정으로 최대 12기가 생산 계획입니다. CATL은 12기가 생산 계획으로 24년 양산 시작입니다. EV에너지는 22년 8월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예상 생산 능력은 40기가입니다. BAK 배터리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4680을 배치한 회사로 완전한 제품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량 생산은 24년입니다. 원통형 전지 누적 100억 셀 이상 공급한 글로벌 1위 파나소닉 22년 3분기 IR 자료를 참고하면 전기차 170만 대 상당 원통형 배터리를 시장에 공급해 북미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으며 지금까지 심각한 문제나 리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1865 대량 생산 시작 이후 4680은 2022년 개발 시작 24년 상용화를 진행합니다. 4680셀을 일본 와카야마 공장에서 제조 및 상용화하여 북미 시장에는 24년 공급입니다. 원통형 전지는 30년 이상 상용화된 품종으로 가장 성숙한 기술과 생산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율 면에서 파나소닉은 2170이 99% 이상 도달하였으며 90% 이상을 도달하기 쉽지 않은 각형 배터리에 비해 매우 좋은 수준입니다. 알려진 대로 원형은 곤치에서 유리한 방식인데 200A 이내에 유사한 각형 배터리 생산 라인의 일반적인 분당 생산량은 10에서 12개 정도인데 200A 이상인 경우 분당 10개 이상을 생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80W의 전기차 탑재량으로 보면 원통형 배터리는 약 20분, 각형 배터리의 생산은 약 30분이 소요되어 원형이 1.5배 생산성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의 용접 프로세스는 각형 리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한데 4680은 약간 예외적입니다. 레이저 용접 장비를 사용하여 맞춤형 고정 장치로 용접하는데 원통형 셀의 용접은 주로 양극 용접에 사용됩니다. 음극은 두께가 얇기 때문에 용접이 매우 용이하고 일부 제조업체들은 현재 음극에 무용접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양극에는 레이저 용접을 사용합니다. 4680 원통형의 레이저 용접의 어려움은 재료가 얇고 타기 쉽고 강도가 약합니다. 해결 방향으로 들어오는 재료의 일관성을 제어해야 합니다. 우수한 성능으로 고정 장치를 설계하고 크램핑 간격을 제어해야 소형 레이저를 사용하여 고속으로 용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형 원통형 배터리의 핵심 기반은 탭리스 올탭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탭 전극 비파괴 성형 및 전극 디스크의 레이저 용접 공정 기술, 원통형 올탭 배터리의 대규모 제조를 위해서는 지능화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한 풀탭 제조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즉 레이저 용접 장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680 풀탭 탭리스 배터리의 핵심 기술은 어떤 회사들도 아직 공개하지 않습니다. 탭리스 공정이 중요한 이유는 배터리 성능을 안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18650의 건성 길이는 80mm, 계산된 저항은 20mΩ, 2170은 10mm, 저항은 23mΩ, 4680은 건선 경로가 전지 너프인 80mm로 낮아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저항이 2mΩ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터리 내부의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열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4280의 모든 탭 구조는 연속 레이저로 표면 처리됩니다. 용접 공정이 증가하고 용접 횟수가 2170 대비 5배 이상 소요됩니다. 1860, 2170 용접 포인트입니다. 상하 좌우에 있지만 4680은 이보다 더 많은 5배 이상 많다는 것이 수율 저하 요인입니다. 용접은 떨어지면 당연히 불량이고 용접 강도가 약하면 전기차 주행 중에 떨어질 수 있어 용접 품질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테슬라 디자인과 달리 상당 캡부에 안전장치들이 추가 설계되고 있습니다. 내부 압력을 빼주어 폭발을 방지하는 벤트 장치가 그것인데 상단 중앙에 노치를 넣어 터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BAK의 특허에는 풀탭 원터용 리튬 배터리 캡이 방폭 밸브, 벤트 밸브와 격리 링, 연결 피스 및 밀봉 링의 조합으로 형성되어 상단 덮개의 디자인을 간소화하여 원가 절감 및 캡의 저항값을 감소시키는 설계를 하였습니다. 배터리의 내부 압력이 너무 크면 방폭 밸브의 파열라인으로 뚫고 공기의 흐름이 밖으로 배출되므로 배터리는 안전하게 됩니다. 이런 상단부의 안전장치는 부품 품질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캠 부품의 경우 4680은 주로 사각형 배터리에 사용되는 알루미늄과는 다른 스틸 재료를 사용합니다. 원통형 배터리는 강철 및 알루미늄 케이스로 제공되는데 4680은 하단 셀의 압력이 셀에 가해진 압력이 더 큰 것을 고려하여 경도가 더 강한 스틸 케이스가 더 적합합니다. 동시에 녹을 방지하기 위해 니켈이 도금되며 이는 사전 니켈 도금과 사후 니켈 도금으로 구분되고 4680은 대부분 사전 니켈 도금 강철 기술이 채택될 것으로 봅니다. 기존 배터리보다 기술 및 재료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기 때문에 4680 배터리의 구조 부품의 단위 가치가 기존 각형 부품보다 30% 이상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4680 캠 부품의 생산 방법, 크기와 강도 측면에서는 신기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탬핑 드로잉 설비가 그것이고 값비싼 일본 독일 설비를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료적인 측면에서 포스코는 4680급 배터리 케이스용 BP 블랙 플레이트 속도 원판을 개발 중입니다. BP는 일반적으로 주석 및 크롬 도금용으로 사용하는 원판 소재를 말합니다. 포스코가 BP를 생산해 도금사에 공급, 도금사에서 BP의 니켈을 도금해 원통형 배터리 제조사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포스코는 BP 판매량을 27년 2만 톤, 4680용은 24년부터 판매를 시작할 계획으로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소수로 국내에서는 포스코가 유일한 생산업체가 될 것입니다. 대형 원통형 배터리는 테슬라 외 다른 자동차 회사에도 점진적으로 침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MW는 24년 대량 생산을 목표로 원통형 셀에 대한 연구개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국에도 몇 개의 자동차 기업들이 계획하고 있으며 대형 원통형 배터리의 수율이 높아지고 원가가 낮아지면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대형 원통형 배터리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5년까지 4680 같은 대형 원통형 배터리의 총 장착 용량은 180기가를 초과하여 테슬라는 48%, BMW는 39%, 기타 제조업체들 4%로 총 장착 용량은 180기가를 초과하여 전체 배터리 장착 용량의 약 1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영상에는 기구적인 설계 디자인 부분에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추가로 필요한 양극재, 도전재, 실리콘 음극재, 건식 전극, 단결정 기술 등 소재 관련 기술들은 향후 버전업이 되면 새롭게 영상으로 4680 시리즈를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